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는 한편, 동성애와 동성혼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개최한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모두 10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협 측은 주로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에 집중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그것이 과연 인권인지, 더 나아가 국민 건강과 사회와 교회의 어떤 위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당 관계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러한 법률이나 제도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발표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현행 헌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당 관계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유보도 지금 저희들도 당론으로 유보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사이비 집단 규제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사이비 집단들, 예를 들면 세월호 과정에서 보았던 구원파를 비롯하여 뭐 신천지라든지 각종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한 규제법은 저희들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제안한 10가지 정책을 각 당이 반영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종교인 과세 등의 질문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정의, 평화, 생명 등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